혜민이 틀린 것들 가지고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건 이쪽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이, 1번 한번 해볼까요? Is his sons in their room? 아, 이거 틀린 데가 없어요. 그대로 읽었다는 얘기는 틀린 데가 없다 이런 얘기. Room. 이렇게 고쳐야 된다? 예, 네, 그럼 일단 해석 이렇게 고치고 해석 Are his sons in their room?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방 안에 있다. 그들의 방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재정검. 이거는 괜히 붙였나 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두 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문장을 다 쓸 필요는 없고 A, B, C, 뭐 B, C, A 뭐 해줬어요. 두 명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럼 2명 되는 거야? 그럼 3명이면? S 2개 붙이나? 2명이지 몰라요. 최소한 2명 이상인 거지 그냥.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안만 길어봤자 했는 버전이 뭐예요? 필기는 잘 해놨네. 뭐라고? They. 아니, 문장을 읽어주세요. Are they in their room? Are they in their room? 무슨 뜻이고? 그들은 그들의 방 안에 있니? Are his sons in their room? 무슨 뜻이고? Are his sons in their room? 무슨 뜻이고?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방 안에 있니? 오케이. 그들이 방 안에 있니나 그의 아들들이 방 안에 있니나 똑같은 문법적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This is rain. 나는 틀린 문장은 왜 틀리게 읽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틀린 부분은 꼭 바르게 고쳐서 읽으세요. It is raining. 왜 자꾸 틀리게 읽지? I need an umbrella. 네, 무슨 뜻이고요? 비가 내린다.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네,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날짜? 아니, 날씨. 날짜, 날씨, 시간, 요일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it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It is. 아니. 1번이야, 2번이야? it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이번 뜻이 뭔데? 아무 뜻 없을 때 보고 뭐라 그러는데?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비인칭 뭐? 주어. 비인칭 주어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데 아무 뜻 없는 게 있어? 날짜, 날씨, 시간 이런 거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까요?
kitchen.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무슨 뜻이고? 주방에 요리 가 있다. 뭐라고? 주방 안에 요리 주방 안에 요리 뭐? 지금 가만 보니까 쿡의 뜻을 모르는구나. 단어 할 때 다 짚어봤는데. 요리하. 그럼 어쿡은 무슨 뜻이야? 요리하다. 오늘 아무 뜻도 없어요? 혹시 어의 뜻을 뭐, 어북 뭔데 어북? 어쿡은 뭐야? 하나의 요리. 아, 그래요? 한 명 요리하다. 한 명의 요리하다는 도대체 뭔데? 한 명의 가다는 뭐야? 그러면 한 명의 먹다야? 한 명의 요리하다는 뭔데? 뭐 내가 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했는 거 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이거 뭐예요? 읽어보세요. 싱글. 뜻이 뭐예요? 가수. 읽어보세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데요. 드라이버. 뜻이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 아니야? 읽어보세요. 코컬. 무슨 뜻이에요? 요리사라 그랬어. 내가 이거 요리사라 그랬어. 응? 조심해야 될 게 보통은 이런 거 붙으면 뭐 되는데 사람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쿡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쿡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요리하다 이런 뜻도 있고 정말 공부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중1 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보통은 ER을 붙여서 사람 만드는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요리 하나에 요리하다가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주방 안에 한 명의 요리사가 있다. 3번 해볼까요? Okay, 그러면 의자 아래 고양이 두 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There aren't two cats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re two cats under the chair?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많이 모르겠어. 많이 모르겠다. 네. 왜 뭐 때문에 모르는 걸까? 모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네. 모르는 이유는 알아야 되는데 뭐 모를 수는 있어. 모를 수 있는데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그러면 왜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요? 네. 하고 계세요. 뒤에 2번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위에 문장 읽고 뜻. This skirt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왜 뜻은? 이 치마는 예쁘다. 그러나 매우 비싸. 얘는 아무 뜻도 없는 거 비인칭 주어예요? 아니요. 다
다시 해석 좀 부탁할게요. 이 치마는 예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싸. 그럼 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그러면 뭐 대신 왔다는 얘기고 뭐 대신 왔어요? Pretty...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거 없이 The skirt is very expensive. The skirt 한번 길어봤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장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서는 오늘 다시 한번 더 같은 거 했나? 다른 거 했나? 같은 거? 같은 거? 자, 가져가서 틀린 거 찾아서 고쳐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못 들었어요? This skirt is pretty, but its price is very high. 오케이, 여기 it 쳤을 때 점 찍을까 말까? 오케이. 그래서 its price is very high의 뜻은? 그것의 가격은 매우 높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래? 소유격. 한번 길어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1번 한번 완성시켜볼까?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y are us.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해석해 주세요. 두 개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다. 동책 두 권이 책상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은 우리다. 응? 우리다. 그럼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인칭 대명사란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해서 또 쓰기 귀찮으니까 쓰는 게 인칭 대명사인데 뭐 대신 왔나요? 위 대신 왔어요? 위 대신 데이가 올 수가 있나? 재점검할 예정이고요. 2번은 이래놓고 맞다고? 희한하네. 자, 2번. 그래서 이거는 바르지 못한 거를 찾으려 했으니까 바른 거는 1, 2, 3, 4, 5 중에 바른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고요. 틀린 거는 틀리게 읽지 마시고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2번에 1번. Scientist. 문장이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너의 아빠는 과학자니? 오케이. 2번?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그대로 읽었다? 맞는 문장이다?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어. 가요? 잘 고쳤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서 안녕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서부터 재점검할 거고요. 보니까 지금 뭐 이상한
이상하게 채점을 이상하게 했어요. 채점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무부 계속 이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 시간에 혜민이는 10번 9번 뭐 원래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거를 준비 미비로 덜 해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9번 이어서 하고요. 10번도 일부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혜민이 9번 덜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다시 유튜브 보고 정확하게 학습해 오시고요. 알겠습니까? 10번도 단어까지는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Yeah. 그 뭐야 10번 단어 암기 리콜 스펠 스피킹 매칭 테스트 100점 해서 해놓으세요. Yeah.